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열리는 BTS 공연. 무료로 열리는 이례적인 공연에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저런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인 BTS의 공연이 10월 15일에 개최되는데요. 그런데 이 개최 장소를 두고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선정된 장소는 기장군 일광 특설 무대. 10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사람들이 입장하고 퇴장하는 입구는 고작 하나뿐이었습니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주변의 도로도 왕복 2차선 도로 하나. 여기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가는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장소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니 장소가 변경되자 근처 숙박업소들이 천정부지로 가격을 올려버린 건데요. 평소 주말 숙박요금이 9만 원인 곳들이 공연 당일에는 무려 90만 원, 10배 이상의 가격을 매겨버린 것인데요. 여기에 무려 400만 원짜리 숙소도 등장했는데 이 숙소의 평소 주말 가격은 20만 원대입니다. 이런 상황에 팬들은 자진해서 착한 숙박업소 찾기에 연연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불거진 문제, 바로 공연비 충당 문제입니다. BTS의 열정 페이 공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공연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70억에 달하는 공연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부담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표값을 받을 수는 없고 유치위원회 측에서도 따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 부산시 역시 공연장 제공과 행정지원만 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하이브 측은 기업들이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들이 협찬이나 광고로 얼마씩 비용을 지불할지 그 계획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 충분한 협찬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속사인 하이브가 직접 부담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열리는 BTS의 이례적인 무료 공연. 하지만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